뭐 사실 이 Better Blessing이라는 앨범을 만들었을 때 이게 주제가 축복의 종소리잖아요. 그래서 이 종소리를 울려서 제가 이 행복의 종소리를 전해서 여러분들께 긍정의 에너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도 라이브로 들려준 적이 없어요. 그죠? 그런데도 아직도 이 종소리를 못 울려서 이게 안 끊는다 봐요. 오늘 그 종소리를 울릴 테니까요. 네. 오늘로써 이 답답한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계속해서 우울한 노래 한번 갈게요. 네, 이 노래는 이 노래 Y라는 노래인데요. 갑자기 프랑스가 생각나네요.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프랑스를 가봤어요. 이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. 근데 정말 낭만의 도시긴 하더라고요. 풀밭에서 다 아무나 뽀뽀하고. 그래서 아 역시 좀 뭔가 선진국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. 이거 웃죠? 웃는 분들은 왜 웃으시죠? 호랑이 벗어야 돼요. 너무 덥겠어. 무사히 벗고 끝났어. 끝났어. 오늘은 머리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좀 젊어 보이나? 이 노래는 라이브로 한국에서 한 적 있나요? 했죠? 그렇죠? 나 기억이 안 나요. 했었어요. 했었나요? 네. 사랑스러운 노래 이제 해드릴게요. 이 노래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작사를 한 어디서 작사를 했냐면요, 지금 부른 Y 있죠. Y 프랑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노래를 작사했어요. 슬픈 노래 하러 가는데 이렇게. 근데 참 그때 비행기 안에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.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. 이게 무슨 사랑 느낌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. 네, 내게만 이슬처럼 처음처럼이라니 참 뭔가 많이 마시고 싶었나 봐요. 네, Pure Love 들려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아시